홈팀 파주시민축구단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은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김호준, 박우정, 이준원, 류승범, 서보일, 이상협, 성정윤, 김현겸, 박래승, 정성민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원정팀 천안시축구단 김태형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재종현 골키퍼, 구대엽, 신동휘, 가만솔, 박재우, 정준하, 이민수, 조재철, 윤용호, 조주영, 이해찬 선수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적응을 하는 모습은 보여주지만 이 긴장감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또 뛰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고요. 네,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파주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일단은 성정윤이 가깝게 붙여줬습니다. 좋아요! 네! 맞추지 못했고 일단은 천안이 수비 성공했습니다만 다시 끊어냈습니다. 파주가 그래도 제압박의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오른쪽 측면인데요. 아, 잘 빼냈어요. 이상협. 중앙 연결. 안쪽인데요. 아, 정면 열립니다. 아, 열렸어요. 이게 들어가지 않네요. 와, 지금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파주시민 축구단인데 아, 지금은 가운데 쪽에서 김영겸 선수가 또 슈팅을 한 차례 날려봤습니다. 아, 지금은 정말 좋은 기회였었는데 자, 파주의 기회, 천안의 위기. 자, 지금 붙여줬습니다. 네. 자, 지금은 경합하는 과정에서 또 충돌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킥 자체가 굉장히 골키퍼와 수비진 사이로 말이죠. 날카롭게 네. 연결이 됐는데 재종현 골키퍼가 나오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와 조금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계속해서 또 끊어냈어요. 지금 계속 일단은 경기가 이어지다가 네. 네, 또 중단이 됐습니다. 상황을 끊어줬습니다. 꽤나 오래 넘어져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 문진용 선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래승 선수가 다른 선수와 부딪힌 게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넘어졌기 때문에 조금 근육 쪽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파주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처리할지 일단 조주영은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대개는 오른발의 위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어떤 선수가 처리할지 자, 그대로 때립니다!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은 벽을 살짝 넘기는 정확도를 기한 슈팅을 시도해봤던 윤용호 선수인데 크로스바이를 살짝 넘기고 말았습니다. 네. 멀티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공격 쪽에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또 중앙까지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바로 투입! 네! 지금은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조재철 선수가 앞쪽에 있는 정준하 선수와 순간적으로 눈이 맞았거든요. 네. 그리고 정준하가 원터치로 재치 있는 로빙 슈팅을 시도해봤고 지금 크로스바 살짝 맞고 코너킥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김덕수 선수가 손을 뻗으면서 터치가 됐고 지금도 왼쪽 정준하 터치 좋았고 원투패스 살짝 빼줍니다. 심동휘 그러다 패스 끊겼어요. 성정윤 중앙 받고 다시 이어봤습니다. 좋아요. 지금은 좋아요. 온사이드. 자, 1대1. 김영경. 네. 슈퍼세이브. 최종현.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한국의 속공이 굉장히 매서운 파주기 때문에 특히나 이 김영경 선수가 왼쪽 윙어입니다만 지금처럼 중앙지향적인 침투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정준하의 수비 가담이 좋았고요. 다시 빼줍니다. 중앙 연결. 네. 그러나 패스 미스. 자, 하지만 네. 지금은 조금 깊은 파울이 왔는데 자, 문진용 선수가 바로 달라붙어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체에 들어온 문진용 선수가 조금 볼의 주인이 애매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무리한 태클이 들어갔거든요. 네.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0회 K3리그 파주시민축구단과 천안시축구단의 시즌 24라운드 맞대결 0대0으로 전반전이 마쳤습니다. 선수들이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주심의실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받고 왼쪽이 천안, 오른쪽이 파주입니다. 파주 역시 앞서서 이윤호 감독이 4승 1무 정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었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역시나 승리가 필요하겠고 자, 그래서 승부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살려냈고 그대로 가요. 공격 기회 슛! 조금을 때립니다. 지금은 이해찬이 끝까지 잘 붙어주면서 슈팅까지 이어가봤습니다만 왼쪽 그물을 때렸습니다. 이해찬 선수의 장점이 한 차례 드러났던 장면입니다. 네. 볼에 대한 집념 그리고 순간적인 방향 전환 슈팅까지 마무리를 지어봤는데 아쉽게도 옆 그물을 스치고 말았네요. 지금 네.
신경전이 또 중앙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경기의 중요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중원에서 계속되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은 과열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양팀 선수들 모두가 냉정함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일단은 정리가 된 것 같군요. 높게 뛰어줬습니다. 에더 자, 안쪽 투입됐어요. 자, 일단은 바깥쪽으로 흘러나왔는데요. 자, 외로운 싸움 크로스 연결 여기서 최종현. 와, 지금은 최종현 골키퍼가 한 골을 막아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러닝 점프를 했던 파주였는데 와, 지금은 골 때 바로 앞에서 성준 선수의 에더를 막아냈던 최종현 골키퍼예요. 저는 사실 골코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형광색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와, 지금은 정말 반사신경의 승리입니다. 네. 자, 한껏 또 분위기가 올라와 있는 파주입니다. 가까운 쪽을 봤습니다. 좋아요. 네. 오, 지금도 될 뻔했습니다. 가만 소리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빼줬고 박재우의 선택은 앞쪽입니다. 아, 잘 봤어요. 됐어요. 이해찬 가볍게 뛰어줬고. 네. 자, 지금은 헤더에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은 부심이 확인을 했고. 지금은 주심이 찍은 것으로 보죠. 네, 페널티킥을 선언했어요. 아, 이거 큽니다. 저 지금은 일단은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한 주심의 시그널로서는 박스 안쪽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오른쪽 측면을 공략했던 천안이었고 빠르게 크로스를 올린 것이 주요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아, 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습니다. 아, 김종석 성큼성큼 김종석 슛!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앞서 나가는 천안시 스코어 1-0이 됩니다. 드디어 골문을 열어젖힌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네. 네,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켰던 김종석 선수고 이렇게 되면서 본인의 시즌 12번째 골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말 침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확실히 골잡이 능력이 있네요. 자, 이런 상황일수록 정말 부담감이 클 수가 있는데 냉정하고 그리고 침착하게 이준호는 뒤쪽을 빼주는 선택. 박우정 높게 뛰어줍니다. 하지만 재종현이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앞쪽으로 붙여줬는데요. 자, 지금은 재종현 골키퍼가 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은 재종현 골키퍼가 볼을 방출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충격을 입은 것 같은데요. 이민수 일단 길게 처리. 중간에 끊겼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건 가만솔. 아, 지금은 좋아요. 네. 아, 지금은 약간 위험한 반칙이었는데 일단 주심의 판단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주머니에 손이 가네요. 옐로 카드. 자, 지금은 안유준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경고를 받고 맙니다. 거의 모든 선수들이 또 박스 안쪽에 모여 있어요. 네, 일단은 파주가 높이는 선수들이 많긴 합니다. 아, 지금 높게 칩니다. 아, 지금 잘 잘라 들어갔는데 헤딩이 뜨거워하네요. 자, 가볍게 뛰어줬습니다. 아, 네. 지금은 재종현 정면으로 갔습니다. 양 팀의 치열한 경기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2021 K3리그 파주시민축구단과 천안시축구단의 치열한 맞대결은 천안시축구단이 1-0으로 승점 3점을 챙기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치열한 양 팀의 승부, 2021 K3리그 파주시민축구단과 천안시축구단의 맞대결, 천안시축구단이 원정길에서 승점 3점을 챙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기 해설이었고요. 저는 캐스터 이태곤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